1942년 10월 과달카날 근해에서 일본군은 낮에는 수송작전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고 밤에 속도가 빠른 구축함으로 왔다가 빨리 빠져나가는 이른바 G수송에 의존했는데요. 공고와 하루나의 포격 이후에도 일본군은 계속 항공기를 보내 비행장을 폭격했고 이것은 마루야마 부대가 악전고투하면서 우회로로 전진하는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일본 항모부대의 주축은 즈이카쿠와 쇼카쿠, 만약 미드웨이에서 침몰한 주력 항모 4척이 살아있었더라면 모든 것이 더 쉬워졌을 텐데 일본으로서는 넉 달 전의 패전이 두고두고 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최종 목표는 미군 제공권의 근원인 헨더슨 비행장을 점령하는 것이었는데요. 북쪽 해안가로 정면 돌격을 하지 않고 남쪽으로 멀리 우회해서 접근하기로 합니다. 일본군이 악전고투 끝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카와구치 우익대장과 스지 참모와의 대립으로 카와구치 소장이 면직되어 버렸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만든 공식 자료는 스지가 카와구치 해임의 원흉이라고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고 행간을 읽어야 전말을 알 수 있게 여러 군데 단서를 뿌려놓고 있습니다. 스지 마사노부는 1902년 일본 이시카와현 출신인데요. 일본 육사 36기 수석 졸업에 당시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라서 공과에 관계없이 고향에서는 종전 이후에도 영향력이 있어서 중의원 4선까지 했습니다. 종전 34년 후인 1979년에는 이시카와현에 스지 마사노부의 동상도 세워지고 태어난 곳도 이렇게 비석을 세워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라서 쇼와 44년, 그러니까 1969년에 출간된 일본의 전쟁 공식 기록은 스지 마사노부가 라오스에서 실종 후 사망 선고된 지 겨우 1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어느 정도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스지가 대본형 작전 참모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카와구치를 사단장을 통해 해임시키려고 했다는 점은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스지의 회고록에는 카와구치가 공격 하루 연기를 제안한 것을 비판하는데요. 당시 공격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카와구치가 괜히 미루어서 작전에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당시 최전방 사정과 전혀 맞지 않는 말로 카와구치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격노한 카와구치는 스지의 고향인 이시카와에서 사실을 알리는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나 강연회장에 스지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워 실패했다고 합니다. 카와구치 키오타케는 스지 마사노부의 실종 시점과 거의 비슷한 1961년 5월에 사망합니다. 마루야마 사단장의 본대가 남쪽에서 미군 진지에 접근하고 있을 무렵 스미요시 타다시 소장 휘하에 포병대와 약 3,000명의 보병들이 남쪽으로부터의 주 공격을 도와 마타니카우강을 서쪽에서 건너 양동작전으로 미군 진영을 공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스미요시의 부대는 본대가 남쪽으로 떠난 18일부터 미군 진지에 포격 등을 가했는데요. 총 9대의 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항해 미군은 37mm M3 대전차포를 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3.7cm 대전차포는 독일군도 전쟁 초반에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다루고 있는 과달카날 전투 시점과 비슷한 1941년 11월에는 3.7cm포는 이미 특히 독소전에서는 못 쓸 물건이 되어버렸고 7.5cm포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3.7cm포는 태평양에서 일본군 전차를 상대하기에는 충분했고 마타니카우강 유역 해안지대에서 전진하는 일본군 전차를 만나게 됩니다. 스미요시의 부대는 마루야마 사단장의 일본군 본대와 시간을 맞춰서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스미요시 소장은 마타니카우강을 건너 오스틴산 서쪽에 있었는데요. 마루야마 사단장과는 유선으로 연락이 되었지만 휘하 부대와는 무선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본대의 공격 날짜는 20일에서 계속 연기돼서 최종 24일이 되었는데요. 24일로 연기된 것을 마타니카우강 동쪽에 스미요시 소장은 알고 있었지만 이걸 공격부대에 무선으로 전달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본대와 동시에 24일에 공격했어야 할 스미요시 부대는 하루 전인 23일에 동쪽 미군 진지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일본군 전차들이 미군 방어선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97식 중전차 치하 4대가 돌파를 시도했으나 미군의 반격으로 전부 파괴되고 이어서 들어온 95식 경전차 8호 5대도 전부 격퇴됩니다. 당시 마타니카우강 하구와 해안 지역을 지키고 있던 미군은 해병 제1연대 제3대대였고 미군은 여기서 37mm 대전차포 이외에도 M3 하프트랙에 75mm 대전차포를 얹은 대전차 자주포를 동원해 일본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9대의 전차를 끌고 온 일본 독립전차 제1중대 인원 44명 중에서 부상병 7명을 포함해 17명만이 후방으로 생환하고 나머지 27명은 전사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10월 23일 저녁 때 마타니카우강을 건너려다 파괴된 97식 중전차들이 보입니다. 또한 이 사진에는 당시 강 하구를 지키고 있는 미 해병대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군은 전차부대 이외에도 두 개의 보병대대를 동원해 미군 방어선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바로 10월 초 미군의 마타니카우강 공격에서 큰 피해를 입은 제4연대의 두 개 대대였습니다. 전차부대를 따라오던 이 병사들은 그러나 약 40여 대의 야포를 동원한 미군의 집중포격으로 미군 추산 약 600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마타니카우강에 도달하기도 전에 분쇄되었습니다. 일본군의 야심찬 양동작전은 일선 부대 간의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으나 남쪽의 본대와 동시에 공격했어도 과연 돌파가 가능했을지는 의문이고 북쪽 해안가도 길이 좁기는 마찬가지여서 원래 계획대로 모든 병력이 이쪽으로 왔어도 과연 일본군이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의문시됩니다. 미군의 피해는 25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입는데 그쳤습니다. 해안가로 오다가 격퇴된 부대와는 달리 내륙 쪽으로 강을 건너온 부대가 있었는데요. 오카 아키노스키의 대좌가 이끈 이 부대의 이동은 미군에 발각되지만 큰 피해 없이 대부분 오스틴산 서쪽 지역으로 잠입합니다. 이 부대의 전투 상황은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과달카날 2차 대전투의 시작은 서쪽에서 시작해서 미군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미군 진지를 보면 핸더슨 비행장과 파이터 1 활주로가 위치해 있고 파이터 1 활주로 약간 아래서부터 남쪽 전선의 가장 동쪽은 육군 제164연대 제2대대가 수비하는 제2방어구역 섹터 2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룽가강 동쪽까지가 제3방어구역 섹터 3였고 제1방어구역이 제2구역의 왼쪽, 제4방어구역이 제3구역의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곧 일본군이 쳐들어올 제3방어구역이었습니다. 원래 제3방어구역의 서쪽은 허먼 헤너켄 중령의 해병 제7연대 제2대대가 배치되었는데 이전부터 시끄러웠던 마타니카우강 쪽의 방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그쪽으로 돌려집니다. 제3방어구역 전체 방어선의 길이는 약 2.5km 정도 되었는데 제2대대가 빠지는 바람에 방어선 전체를 체스티 플러 중령의 제7연대 제1대대가 맞습니다. 1개 대대가 빠지는 바람에 플러 중령은 약 700명의 병력으로 전체 방어선을 지켜야 했는데요. 당시 미군은 대규모의 일본군이
남쪽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러중령은 자기 휘하대대 A, B, C 중대에서 각각 1개 소대를 뽑아 지대를 하나 만들고 이를 기관총으로 보강시킨 다음에 가장 서쪽에 배치한 이후 B, C, A 중대 순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치시켰습니다. 이 시점이 10월 24일 오전과 오후 일본군이 최종 공격 준비 지점으로 악전고투하면서 전진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지난번에 언급했던 쌍안경으로 미군 진지를 보고 있는 일본군 장교와 밥 짓는 연기가 나는 것을 미군이 목격합니다. 그렇지만 미군은 부대의 배치를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미군은 각 해병연대에서 1개 대대씩과 차량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해놓은 해병 제2연대 제3대대 병력이 예비로 있었습니다. 1942년 10월 24일 과달카날은 오후 4시부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비록 10월 24일 저녁 때 공격을 가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공격 위치까지 와서 기다리다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본군은 공격 예정선상까지 오기 위해 또다시 강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난 오후 5시까지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일본군이 전진하던 밀림 속은 해가 지면서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아군의 위치나 여러 사정에 대한 파악이 극히 힘들었습니다. 당시 16년대 부관 노다 코오지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은 적정도 모르고 아군도 장악이 안 되니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작전이라고 한탄했습니다. 비가 오면서 목표 지점까지 오는 시간도 늦어 공격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겨버리고 말았고 전진하는 일본군은 장소에 따라서 허리까지 빠지는 늪지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 9시가 되면서 비가 그치고 달빛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지친 상태지만 계속 전진했고 핸더슨 비행장을 점령했을 때의 암호를 반자이로 하기로 정합니다. 풀러 중령의 대대는 4개 중대로 나뉘어져 일본군이 주로 공격할 전선을 지키고 있었고 여기를 공격할 일본군 병력은 좌익대 중심 보병대만 3개 대대에 우익대도 보병대대만 3개가 있어 언뜻 보면 병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좌익대의 중심인 제29연대를 이끌던 코미야 쇼지로 대좌는 보병대대와 공병대, 연대본부, 속사포 중대 등으로 진격 순서를 정하고 이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공격을 위한 전진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츠마타 지로 대위는 공격 위치로 전진하면서 갑자기 대대본부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선두에 섰던 중대의 중대장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풀러 중령의 대대보다 숫자는 많지만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군. 허무하게 끝난 서쪽으로부터의 공격과 달리 본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생사를 건 과달카날 2차 대전투 이야기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